안녕하세요. 전통과 정통을 바느질하다 김주현 바이가게 장유재 매니저 이철민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가 오늘은 이제 청바지 네. 그때 이제 비스포크 대님 최춘부터 이제 상담하는 과정까지 한번 찍어봤는데요. 오늘은 좀 궁금한 게 제가 좀 생겼어요. 네. 그때 내가 진행을 하면서 봤던 원단, 물론 지금 또 보여지는 이 일본산 네.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데님들은 하드한 텍스처. 그렇죠. 네.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은 하드한 텍스처들보다는 조금 부드럽거나 신축성. 스판 네. 신축성이 굉장히 좋은 거를 입었어서 과연 좀 제작자로서는 어떤지 그리고 제가 입어본 그 평과 본인의 이 평들 네. 한번 좀 진행해 보려고 이렇게 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. 자, 네. 이쪽은 이제 05번과 01번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이태르메이드. 사실 만듦은 루마니아에서 만든다는 얘기가 그리고 실제로 좀 나와 있습니다. 이태리에서 리테일만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듣고 있는데, 자, 이거 쉬운 거 이거로 한번 좀 비교를 네. 해볼게요. 일단은 이 PT 그다음에 인코텍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 볼 건데요. 제가 인코텍스는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. 금액대도 뭐 적금성이 일단은 좀 좋았고, 그 다음에 PT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손이 안 가요. 모르겠어요. 저랑 핏감이나 이게 조금 좀 아쉬웠던 미디가 너무 높다? 물론 핏마다 좀 다른데 지금 인코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제가 구매하게 되는 가장 큰 첫 번째는 사실 디테일이었던 것 같아요. 디테일. 제가 조금 화려하고 퍼포먼스 있고 좀 디테일 있는 것들 좋아하는 편인데, 다른 거는 이제 생지여가지고 투박한데 지금 요런 디테일들 네. 매 시즌마다 요런 디테일들이 조금 바뀌어서 액세서리라고 하죠?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런 게 좀 구매욕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고 뭔가 소유하고 싶은 그쵸 네.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진행을 했었고, 반면에 전반적으로 그 01라인 뭐 TMI 수도 있지만 01라인의 그 트라우저나 슬랙스 좀 디스트로이드의 어떤 팬츠들은 굉장히 좀 텍스처가 요거처럼 좀 많이 하드해요. 가먼트 다잉되고, 그리고 아쉬운 거는 지금 이 모든 이태리 메이드 데님들은 핏별로 뭐 미켈란젤로 뭐 아니면 뭐 좀 러프한 느낌의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다 좀 슬림한 편. 밑단도 좁아지고 네. 그래서 스판을 이렇게 넣는 건지 이 원단 차이는 또 어떻게 오는 건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일단은 여기 있는 게 좀 재팬 메이드의 원단이고 이태리 메이드의 원단인데, 펼쳐봤을 때 일단 시각적인 질감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. 어떤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도 어느 정도 좀 이런 요철감, 좀 불규칙하죠 확실히. 그쵸, 뭐 이렇게 뭔가 이런 흰 색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고 사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런 원단에서 오는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스판기가 그쵸, 있고 이거는 지금 보면은 네. 전반적으로 스판성이 다 어느 정도 네, 다 들어와 있고요. 네. 요거는 진짜 아예 이렇게 뺑뺑할 정도로 네.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. 지금 이 일본의 풀카운트라는 데님인데 이제 이쪽 복각 일본 데님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제 착용감이 좋다 알려져 있는 원단이 아 이게 강해 네, 그래도 뺑뺑한가 네, 네 굉장히 두꺼운 원단도 있긴 한데 이런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좀 이렇게 하드할수록 좀 면 백이 가지는 이런 느낌들이 이제 사용자가 착용했을 때 뭐 땀을 흘린다거나 세탁을 한다거나 햇빛을 받았을 때 이제 그런 워싱이라고 하죠. 그런 게 좀 극적으로 변하는. 네. 그러면 여기서 또 네네. 궁금한 거는 비교적 좀 금액대가 저렴하다고 했는데 네. 그래도 이게 저렴한 바지들은 아니에요. 그쵸. 사실 네. 이쪽 계통과도 지금 뭐 금액대 차이가 뭐 편차가 5에서 10만 원 정도인데 그래도 이게 리테일가가 30만 원 이상이고 그리고 텍스처가 지금 보시면 다 달라요. 근데 전반적으로 스판성을 좀 그런 신축성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건데 네. 왜 얘랑 금액대가 비슷하면서도 이 100% 코튼을 고집하는지 그다음에 이 네. 신축성이 들어가야 좋은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. 그 오리지널리티 네네네 네. 일단은 원래 이런 일본 브랜드의 데님 브랜드들은 미국의 이제 리바이스 데님이죠. 국가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
리바이스를 토대로 이제 복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. 아. 그러니까 이제 리바이스가 청바지의 시초다 보니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이런 데님의 원단, 실, 뭐 이런 부자재들, 이런 이제 스티치가 들어가는 공법들 모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이제 완전히 색깔이 달라요. 이태리 데님이랑은. 그래서 지향하는 바가 전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죠. 네. 그러면 지금 요 지금 보이시나요?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실제 제가 입다가 네. 터진 겁니다. 아 이런 게 제가 전해 들은 바 네. 이게 진짜 리얼이다, 찐이다. 그렇죠. 이게 빈티지 리바이스가 되어가는 과정 이렇게 돼야 맞는 거다. 그냥 즐겨주시면 됩니다. 라고 말합니다. 그 제품 불량이죠 어떻게 보면. 근데 그걸 이제 자연스러운 거다. 네.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당시 있었던 걸 이런 부분까지 따라 복각을 해낸 거예요.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걸 재현을 해낸 거죠. 그 지금 굉장히 얼굴 붉어지셨는데 이거 나중에 팩폭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. 아 진짜 네. 그런 것들까지 네, 네, 네. 복각되는 그 네, 빈티지에 저가는 네, 네, 네. 그런 과정까지 이렇게 살렸다. 네. 와. 수식 의도된 네.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의도된. 네. 정말. 아 의도된. 네. 저는 사실 물론 생소하기도 하고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하자는 아닌가. 그렇죠. 그런 생각을 지금 잠시 네. 했었는데 네.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원래대로라면 화자가 맞지만 이제 그 디테일에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디테일이 이제 맞게 되는. 참 말장난인 것 같은데. 네. 네. 아니 근데 추가는 봐 그리고 사상이니까 네. 본인의 신념들이니까. 네. 그리고 또 보면은 또 이렇게 빽빽해 보여준 김에 네. 뒤에 한번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볼까요? 요 부분을 뭐라고 하죠? 뒤에? 이 부분은 이제 요크라고 합니다. 네, 요크. 우리 셔츠에도 등판에 네, 요크처럼. 네, 네, 아. 그러면 이런 그 요크의 부분에 네. 여기는 조금 이런 패브릭들을 조금 뭐 디테일적으로도 썼고 네. 저는 이제 테일러적 관점을 좀 보게 된다면 흡습, 땀이라든지 그렇죠. 이런 것이 마찰에 있어서 조금 네. 더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. 네, 네. 근데 요거는 지금 오리지널이니까 그때 그렇죠. 당시에는 네. 뭐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고 또 이렇게 편하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요 요크에 이렇게 넣는 이유는 또 일단 딱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. 일단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착용했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몸에 닿는 부위이다 보니까 착용하는데 편함과 네. 뭐 땀을 좀 흡수를 해준다거나 그런 부분이죠. 아무래도 착용감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생 데님 원단보다는 많이 빳빳한데 네.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게 또 앞에 보면 네. 지퍼와 이 버튼플라이라고 하죠? 그렇죠 버튼플라이 네. 아 저는 솔직히 버튼플라이는 너무 불편하긴 해요. 불편하죠. 물론 있긴 하지만 네. 물 많이 먹은 날에는 네.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우리 양복에서는 또 판첼이나라고 하잖아요. 그때는 물론 지퍼가 귀했고 비싸다고 네, 네, 네. 해서 이제 버튼플라이를 했지만 이것도 좀 고집을 하는 이유도 그런 오리지널리티에서 네, 그렇죠. 어떤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당시에 있는 걸로 만들어내자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.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거죠. 대단하다. 네네.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